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주 쪽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네. 좀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좀 이야기 듣고 갈까요? 최근 시장 솔직히 예, 개인 투자가분들이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점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자율주행도 상승을 좀 크게 하다가 반납하는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등락폭이 좀 심한 종목의 경우에는 상하 제한을 좀 남겨두고 대략 한 20%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4%로 마감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했다 똑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들은 지금 옵션 만기 지금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좀 증시의 흐름들이 계속 좀 이렇게 9월까지는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10월에는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10월도 또 거래일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좀 접근을 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의 그 현금성 확보는 계속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불편한 시장이 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자보 부장님이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그래도 저희도 이슈를 짚고 가야 될 텐데 간밤에 테슬라는 살짝 빠지긴 했지만은 도조 컴퓨터 관련해서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졌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이게 지금 지난 12일 날 나온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건 스탠리가 결국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60%를 상회한 한 400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계속 많이 얘기 나온 케이스는 좀 워낙 이제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목표가 네. 60% 상향 조정이 아니라 네네. 이제 60%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본 거였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상은 뭐 그게 굉장히 좀 보고서가 그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도조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비중 확대에 따른 의견인데 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한 분이 그 애덤 조너스라는 분인데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그래서 미치는 큰 인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기대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도조의 경우에 뭐 살펴보자면은 이게 그냥 슈퍼컴퓨터가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상 AI 기술을 좀 활용한 그 자율주행과 그 연관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개발이 돼서 안착이 된다 한다면 자율주행에 대한 섹터에 대한 그 테마는 계속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7월에 그 일론 머스크도 컨퍼런스 콜에서도 2024년 말까지 그 도조에 대해서 1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테슬라가 최근에 그 10% 올라갔던 것은 그 전기차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와 전혀 다르게 지금 자율주행에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오히려 2차전지는 일부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 섹터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좀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자율주행 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기업들이 많지만은 주가 변동에 따라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보다는 상승과 차익 계속 일어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테슬라가 이렇게 도조 쪽으로 이제 더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걸로 또 판매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사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으로 도조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또 그거를 비슷한 걸 채택을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또 매출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상 이게 가능한 여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챗GPT 이슈만 보더라도 그냥 그 갑자기 그 MS에서 챗GPT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마자 우리나라도 막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역시나 슈퍼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 어떤 지금 그 발자국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슈퍼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스페이스X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했다면은 그거를 조금씩 어느 정도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 있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좀 뛰어보는 지금 그렇게 좀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에는 뭐 어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후발주자가 되든 앞으로 그걸 뛰어넘든 간에 계속 이슈가 되면서 같이 흘러갈 가능성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또 일단 관련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 최근에 좀 이슈 있었나요? 사실상 이게 저도 그 컴퓨터나 이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의 뭐 보안과 관련된 기업들도 오르고 있고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것까지는 그 정부 정책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 그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 도조에 대한 그 결국은 이제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쪽에 연관점을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일단 한번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관련 이슈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삼성전기 이슈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 도조와 관련된 이슈가 연계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이슈를 살펴보면은 지난 5일에 삼성전자가 이제 공시를 통해서 미국 그 자동차 기업과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수조원 규모의 공급이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다 모든 분들이 이제 테슬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삼성전기가 이전에 그 총 7차례 거쳐서 좀 부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때 그 테슬라 공급 관련된 보도가 나왔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점을 통해서 이번에 그 공시에 대한 이슈는 결국은 테슬라다 이렇게 좀 점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게 점차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수조원에 따른 공급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는 그 테슬라의 모델 X와 사이버 트럭에 대한 공급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카메라 화질에 대해서 크게 뭐 연연한 사람은 아니긴 한데 500만 화소 이상급의 제품을 납품할 것으로 좀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테슬라였으면 좋겠다라고 못을 박았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규모가 클 것으로 좀 예측이 돼서 이렇게 되면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여러 가지 좀 포인트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단순히 자율주행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뭐 어떤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될까요? 주요 포인트는 사실상은 이 자율주행은 지금은 뭐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사업은 전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성장과 관련된 산업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이게 뭐 딱 특히 뭐 확실한 수치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도 그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그 프레지던스 리서치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한 1,701억 달러 정도에서 뭐 30년 뒤에는 1조 8천억 달러를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저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미래차 등의 도전적 R&D 확대 및 인프라를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정부가 좀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 때 로드맵이 또 다시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러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 한 시속 80km 그 레벨 3 그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 상용화 계획을 좀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작년에 이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올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UN의 경우에도 레벨 3의 최고 속도를 시속 60km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행할 경우에 이제 도로의 흐름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제한을 뒀던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사실상은 뭐 자율주행 하기는 힘든 상황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호재거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해 말에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90에는 시속 80km 레벨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있었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산이 됐고 이번에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남을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차 한 번 정도는 크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전자 테슬라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사실상 그 미국 그 전기차 업체 테슬라죠. 그러니까 5세대 자율주행 칩의 수준에 따라 뭐 4나노 등의 최첨단 공정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유력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맞다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자율주행이 한 번이 뭐 레벨 4가 되고 레벨 5가 되면은 거기에서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모멘텀이 갑자기 한 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무서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레벨 3에서 레벨 4에 대한 시장이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단계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서 이제 모멘텀이 붙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뭐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레벨 3 그러니까 시스템 그 요청 시 그 제어권 전환 시 핸들을 잡고 있어야지만 되는 뭐 지금 상황이고요. 레벨 4의 경우에는 지금 고도의 자동차로 자동 구간 내 그 운전 주시가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어권을 전환하는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좀 어느 정도는 그 완전 자율주행의 전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완전 자동화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지금 레벨 3와 레벨 4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카메라 모듈과 결국 이러한 상황 때는 카메라 모듈과 차량용 반도체에 따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그 주목할 필요 시점이 되고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은 어떤 것들 있죠?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이 뭐 최근에 퓨런티어도 있고 세코닉스도 있고 캠시스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는데 사실상 그 LG 그 이노텍 그 카메라 관련된 기업은 맞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이제 공개 후에 기대감이 꺾인 건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만 보고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슈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뭐 중국에서 공무원 아이폰 금지령에 따른 부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금 사실상 지금 보도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 중국에서는 아이폰 금지는 안 했지만 보안성 취약 때문에 좀 이러한 이슈를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락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공무원에 따른 그 이슈가 좀 불거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그게 내용이 SNS가 확산이 되면서 소문이 퍼졌답니다. 중국 쪽에서. 그러면서 그 아이폰 15와 그 화웨이 관련된 그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거를 당신들은 살 것이냐라는 내용을 좀 리서치를 했었나 봐요. 근데 아이폰보다는 화웨이 쪽을 많이 선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애국 그 소비 심리가 중국에서 또 발동이 됐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는 아이폰에 대한 좀 이슈가 당분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애플 매출이 결국은 5분의 1이 중국에서 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애플에 따라 굉장히 좀 주가가 변동폭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적으로 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아이폰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슈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15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 좀 아이폰을 써봤지만 지금 아이폰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C타입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다음은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는 많이 큰 기대감은 많이 없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결국 LG 이노텍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율주행의 부각을 받아서 지금 재차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아이폰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 흐름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반종민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도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주가의 그 수준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변동폭이 많이 심하면은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 일단 저는 지금 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많이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오늘 당장보다도 좀 며칠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 주 초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흐름이 그 멈춰준다 그러니까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멈춰준다 하면은 그때는 재차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일단 지금 카메라 모듈의 경우에는 일단 퓨런티어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가 굉장히 최근에 크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제 이제 그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반납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급상승을 해서 접근이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세코닉스의 경우에도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은 추세가 좀 잘 그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좀 이탈을 했을 때 8,000원 구간에서만 좀 8,000원 구간에서만 잘 버텨준다면 다시 재차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세코닉스의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3대 주주가 모거스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모거스탠리가 그 도조 컴퓨터에 따른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점을 봤을 때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코닉스 역시 카메라 모듈에서 자율주행 쪽이긴 하고 또한 3대 주주가 모거스탠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러한 카메라 모듈 기업에 대해서는 이 두 기업들이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넥스트 칩 그리고 텔레칩스 시스템 미디어는 계속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완성차 업체에 납품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텔레칩스의 경우에는 그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탑재가 된 것으로 이미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점이 좀 있다 보니까 텔레칩스와 그 넥스트 칩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칩스앤 미디어의 경우에는 텔레칩스가 또 주요주주라 연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 관련된 이 세 종목들은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 뭐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들을 통해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따라 또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동시에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IVI나 그 ADAS 시스템 쪽에서는 모트렉스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그 현대차 그룹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또 떨어졌을 때 잘 받쳐준다 하면은 다시 좀 재차 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업이 많습니다. 한 번에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게 빠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틴크웨어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그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그 자율주행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레벨4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차 협력 제어 시스템을 개발에 통한 그 국책과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도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로봇을 통해서도 1,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재무적인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보니까 틴크웨어도 일시적으로는 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 봤을 때는 그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흐름들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줬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정말 핫한 기업들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조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